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대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제42차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104년 전통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역할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중심이 돼 창립한 조선불교 청년회. 104주년을 거치며 현재 대한불교 청년회로 한국불교의 허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전국지구 회원이 창립 정신을 다지고 시대의 역할을 모색하는 화합회장 제42차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100년을 구호로 이 시대 청년포교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불교신문사장 오심스님은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 흐름에도 불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법문하며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스피드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불교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따라 하실래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장정화 중앙회장은 새로운 시대에서 청년 불자들은 본분을 다하며 자비심, 지혜, 화합을 바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들의 숙제는 청년 불자들의 본분입니다. 청년 불자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부총재,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배려를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청년 불자들의 화합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불교의 가르침이 결합되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 대한불교 청년회 감사 민경순 씨에게 불청 대상을, 조계사 청년회를 최우수 지구, 전북지구 정읍 청년회를 최우수 지회로 선정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청년포교에 앞장선 모범 불청인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다가올 100년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청년 불자들과 활발하게 교감하고 있는 홍대 선원주지 준한 스님을 초청해 묻고 답하며 청년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니 그래서 결국에 지금으로 다 귀결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루 일과 중 제일 기대되는 시간은 항상 지금이었으면, 지금일 수 있으면 정말 부처님 제자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청년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충북지구의 대회기를 이양하며 차기 대회를 기약한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영감을 기반으로 사회통합, 포교, 통일추진 등 이 시대 청년불자와 사회리더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